이게 계속 문제를 봤더니요, 이게 CPU 이슈가 아니고 이 보드, 얘 보드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얘 라인을 따라가 보면 여기 쭉 여기 이제 그라운드예요. 여기 그라운드, 여기 그라운드고 쭉 넘어가면 넘어가서 얘가 그라운드예요. 여기 보면 그라운드라고 써 있어요. G라고 썼어요. 여기 그라운드고 여기에 스위치 6, 5, 4, 3, 2, 1. 그래서 이게 6, 6, 5, 4, 3, 3, 2, 1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제 여기 스위치가 동작을 하는 건데 여기에 직접 접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요거랑 얘랑 이제 접촉을 탁 하면 이게 스위치가 켜져요. 요거랑 6번, 요거랑 6번하고 탁 하면 스위치 켜졌죠? 스위치 켜졌습니다. 스위치 켜졌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스위치가 동작하냐? 여기선 동작을 안 하는데 이거 두 개를 해도 안 했죠? 이안 해요, 여기서. 여기서 안 하는데 이 중간에 뭔가 이게 코럽트돼서 끊어졌나 봐요. 어딘가 끊어졌나 본데 여기서 직접 하면 이게 스위치가 동작합니다. 요거랑 5번 스위치. 5번? 이게 5번이죠? 동작하죠? 동작하면 안 되니까 꺼야죠, 다시. 그치? 다시 하면 멈춤. 자, 4번은 지금 표준으로 돼 있거든요? 표준으로 돼 있는데 이걸 옵션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4번을 4번 그래서 이거 4번을 누르면 이게 아마 바뀔걸요? 4번이 어떤가요? 이거지? 띵 띵. 아, 강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럼 이게 CPU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CPU는 문제 없고, 여기서 시그널이 가다가 특히 이두 번째 스위치가 여기서 뭔가 끊어졌나 봐요. 단선. 여기 어딘가 단선이 됐는데, 여기는 단선이 아니고, 여기 어딘가 단선이 됐나 봐. 이걸 닦아주면 되나? 아이씨, 이거는 WD4를 뿌린 거니까 여기를 잘 닦아주면 되려나? 그 찾은 게 어디야? 응? CPU가 그렇지 고장 날 리가 없지. 자, 해보자. 안 돼, 안 돼. 이 단선이 됐어, 저기. 자, 지금 방법은 그래서 얘가 그 오래돼서 단락이 된 거죠. 지금 이 스위치 자체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스위치가 정상인 거는 뭐 아까 이제 동작을 해보니까 다 알죠. 이게 전기 통하는 거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두개 파워 버튼이었죠. 이거 파워 버튼 똑깍똑깍 하면 저기 이제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두 개는 전기 이제 그냥은 안 통하죠. 끊어져 있으니까 이게 얘랑 이렇게 하면 전기 안 통합니다. 근데 이게 누르면 전 통해야 되는데. 아, 통하죠? 이게 전기 통하는 겁니다. 얘도 전기가 통하는 거죠, 이제. 이 택트 스위치가 정상으로 동작하는지를 보려면, 두 개를, 조금 어려운데. 두 개를 대고, 누르면 전기 통하죠. 그러니까 이 택트 스위치도 정상입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택트 스위치는 정상입니다. 뭐, 아까 접점 부활제를 써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문제는 중간에 여기가 단락이 된 겁니다. 여기 쭉 가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이게 녹이 슬어가지고, 이거 보죠. 녹을 슬었죠? 이게,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그냥 잘 가는데, 네거티브도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라운드. 여기가 이제 스위치 1, 2, 3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세개 연결되죠. 이렇게 세개 연결돼서 점프, 점프, 점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단락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단락되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이제 점핑을 해주면 되죠. 소위 단락된 데를 다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하고 여기랑 정확하게는 요 끝이랑 요게 스위치거든요. 여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1번은 6번하고 여기 6번
연결되잖아요, 이게. 그죠? 이 여기는 서로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얘랑 얘랑이 연결이 안 돼요, 여기 지금. 여기서 어딘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랑 얘랑 연결해 주면 돼요. 그다음에 얘랑 얘랑 얘. 얘죠, 얘. 얘가 연결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끊어졌어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끊어진 걸 복원하는 복원하는 방법. 얘랑은 잘 동작하니까 이게 스위치 동작하는 거고. 이 PCB가 이상인데 지금 자체 수리 여기서 여기까지 점핑하는 건데 점핑을 해야 되니까 납땜 하면 되죠. 납땜 요거랑 요만큼. 원래 구리선인데 여기 이제 PCB에다 구리선을 원래 한 거죠. 근데 뭐 그게 안 되니까 직접 해야지 뭐. 자, 이론적으로는 얘랑 얘랑을 점핑을 해 놓으면 됩니다. 얘랑 얘랑을 점핑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까고, 깐 거를 납땜을 하려고 조금 해서 납땜 해버리면 되니까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하면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랑 납땜을 딱 하면 이게 부활이 되겠죠. 자, 납땜을 하겠습니다. 이거 딱 되게. 그리고 내가 여기다 납을 똑 떨어뜨리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똑같나? 됐어. 기다려봐. 붙었어? 아, 붙었습니다. 됐나? 된 거지? 옆에랑 안 붙었지? 응. 안 붙은 거 같아. 오케이. 나와. 됐어. 붙었지? 색깔 붙이면 안 되는데 안 붙었겠지? 오케이, 뭔가 납땜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단락된 두 개를 전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연결하면 작동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고친 PCB를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했죠? 연결하고 뭐 별거 없죠 이제. 버튼을 눌러보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니까. 이거 파워 됐죠? 동작하죠? 됐고, 이거 선택하는 거 되죠? 이 됐어, 여사. 자, 이걸 이제 조립을 해서, 조립은 뭐 분의 역순이죠. 이제 조립을 해서 다시 장착을 해서 작동하는 걸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조립도 끝났습니다. 이게 조금 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뭐 동작만 하면 되니까,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조립했고, 전원을 누르면 들어왔죠? 아, 도어가 오픈되어 있네. 아, 이게 도어도 닫고 다시 해서 도어를 닫으려면 이걸 눌러야 돼. 뭐 그냥 해보죠 뭐. 그럼 이게 도어 닫은 거고 열은 거고, 이 상태에서 세척 선택, 표준 위생 건조 표준. 황당하다 여사. 이 간단한 거였어요. 아, 수리가 됐습니다. 전원 들어오죠? 세척 띵띵띵 소리. 뭐 전이랑 똑같이 작동하면 작동하겠지 뭐. 네, 이렇게 작동합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식기 세척기가 버튼이 고장났는데 내부에 PCB 와이어가 고장나서 점핑으로 해결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